2월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 교정 관련 문제는 2018년 2월. 예, 네. 처음에 목적은 그 덧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정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그 치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그 홍보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 있고. 대개는 그런 홍보를 보고 찾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4층으로 단독 치과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치과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공소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자산관리도 있고, 광고팀, 광고회사 따로 있고. 회사네요, 회사. 뭐, 예. 예, 그 다음에 그 교정 치료를 받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이벤트 치과라고 하죠. 환자를 그냥 그 무조건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업이 힘들어가지고 다른 환자분들이 진료가 힘든 거예요. 비용은 다 처음에 선불로 지급했나요? 네, 선납으로 했어요. 혹시 병원 이름이 뭐예요? 그 바뀔 수 있나요? 네. 예. 치과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검색해 볼까? 뉴스에 딱 뜨세요. 네. 피해 규모가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뉴스상에 나온 피해 금액이 총 124억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뉴스상에. 아, 그 저희 코인 법률방에서 뉴스에서 봤던 사례를 이렇게 직접 피해자를 보니 네. 네. 굉장히 또 그 기분이 또 이상하네요. 네. 여기가 환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정도 되고. 3만 명이요? 그다음에 3만 명. 네, 한 3만 명. 그럼 치료하는 의사는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진료 의사는 하루에 한 분? 한 명. 네. 네. 한 분이 아니, 계속 그 큰 병원에서? 네. 교정기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거의 한 달이 소요가 됐어요. 처음에 진료를 받고 뭐 예약을 해도. 막상 가면은 막 한두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예약을 해도요? 예, 예약. 제 친구는 2014년부터 했어요. 근데 걔는 이가 다 망가져서 제 교정비랑 잇몸 수술비만 해도 1,800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폐업 전까지 오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처음부터 사기였으니까 네네. 내가 들어갔던 비용 거의 다 손해로 배상해달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교정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 더 이상의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해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해제하고 왜냐하면 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할부거래법 관련 규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계약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다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적고 그러면 오히려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또 많아 버리면 누구하고 합의하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다 합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너무 피해자가 많아서.